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첫 코스트코 언박싱입니다. 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코스트코를 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코스트코 언박싱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이 잘 안 보이시지만 이쪽 카메라에는 여기 지금 보이는 것들은 냉장이나 냉동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애들을 지금 꺼내놓은 거고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영수증에 있는 순서대로 보여드릴 거라서 중간중간에 냉장, 냉동식품이 나오면은 제가 갔다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언박싱 시작할게요. 총 22가지 제품이고요. 네, 첫 번째는 라크루아. 네. 할리데이 스페셜은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마시고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라임이 12개, 패션 프루트 요게 6개, 탠저린 얘가 6개, 이렇게 해서 24개 구성이에요. 세일은 없었고 가격은 6.99달러였습니다 요건 좀 새로운 제품이죠. 네. 타쏘 페퍼입니다. 이거는 fire roasted pepper.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피망이라고 부르는 애들 있잖아요. 파프리카라고 많이 부르시죠. 네. 피망은 보통 초록색을 피망이라고 부르시는데, 미국에서는 파프리카나 피망이나 다 벨 페퍼라고 부르고요. 앞에 컬러를 넣어서 그린 벨 페퍼, 옐로우 벨 페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불에 구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잘게 다져가지고 피자에 토핑으로 얹어도 맛있고요. 뭐 스파게티 같은 데다 얹어도 맛있고. 이런 게 사실은 파머스 마켓 같은 데 가시면은 우리 왜 시골 장터 가면은 뻥튀기 아저씨가 막 그 즉석에서 막 강냉이 같은 거 막 튀겨주시고 이런 거 시골 장터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파머스 마켓이라는 게 장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이어 로스트 페퍼를 즉석에서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냄새가 막 나요. 얘를 막 이렇게 불에 막 굽는 동그랗게 막 돌아가는 그 무슨 전기구이 통닭기계 같은 그런 거를 수레에 끌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굽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 봉달씩 팔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파머스 마켓 이런 데를 가셔야 사실 수 있고, 지금 코비드 이런 게 있어서 그런 파머스 마켓의 규모나 횟수 같은 게 굉장히 제한된 상태라 사실 옛날 같지가 않죠. 요번에 코스트코에서 요거를 판매를 해서 네, 너무 맛있겠죠. 그리고 이거 잘게 다져서 샌드위치에 얹어 먹어도 맛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제가 왜 썬드라이 토마토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샌드위치에도 얹고 샐러드에도 얹고 막 파스타 피자 다 얹었잖아요. 이거는 벨페퍼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세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얘는 6.99달러. 이거 남편 씨가 좋아하는 땅콩, 이거 기억나시죠? 그 일반 땅콩보다는 좀 길쭉하고 크면서 약간 건조한 느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저는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 기름기가 좀 많으면서 씹을 때 말랑말랑한 게 좋은데 얘는 좀 딱딱해요. 남편 씨가 먹고 싶은 거, 구입했습니다. 제가 뭐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저는 호두나 아몬드 이런 거를 더 좋아해요. 이거는 6.79달러. 네. 세일은 없었어요. 새해에는 물을 좀 많이 마시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물을 좀 마시면서 언박싱을 할게요. 요거는 그냥 옐로우 머스타드예요. 네, 그냥 제일 뭐 소세지네 핫도그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 때 마요네즈랑 섞어서 바르잖아요. 네, 그럴 때 제일 무난하게 쓰는 네, 디종 머스타드를 발라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도 참 맛있고,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런 거 다 맛있는데 그냥 제일 무난하게 드시는 거. 그리고 얘는 칼로리가 제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요거 굉장히 많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닭가슴살 같은 거 참 여러 번 먹다 보면 지겹고 능링하잖아요. 그런 거에 요거 조금 뿌려서 먹으면 그래도 약간의 풍미가 더해지니까. 5.79달러 할인은 없었는데 큰 거 두 병이라 네, 가격도 괜찮고 네, 오래 먹습니다. 계열칩스 요거 새로운 과자를 좀 사봤어요. 사과칩이에요. 푸지 앤 레즈. 그래서 후지사과는 그 한국의 부사랑 굉장히 비슷한 사과죠. 이 속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게 여기 이렇게 열 수 있게끔 네, 지퍼백이 여기 들어있네요. 이거 괜찮다.
9.89달러. 비싸죠. 네. 만원짜리 칩이에요. 근데 3달러 할인해서 6.89달러.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제 값을 다 주고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물론 이 과자를 정말 좋아하고 많이 드셔보셔서 얘가 정말 좋다 하시면은 뭐 드실만 하지만 저는 어떨지 모르니까 이런 세일의 기회일 때 먹어보고 괜찮은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제가 이거를 10,000원 가까이 주고 살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지 궁금하던 차에 세일이 3달러나 들어가서 6달러대에 이거를 구입해 볼수 있었어서 이거 구입해 봤습니다. 이거 맛있고요. 되게 달달해요. 이게 말리는 과정에서 더 달달해진 것 같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가글이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가글인? 가글? 뭐. 또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잇몸을 되게 건조하게,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밤에 자기 전에 얘를 한번 정도 쓰거든요. 대신 저는 요거를 쓰고 물을 많이 헹궈요. 이게 좀 맵잖아요. 따갑고. 자기 전에 양치를 잘 하고 요걸로 가글을 해요. 싹다 이제 헹궈내고, 그리고 나서 물로 좀 여러 번 헹궈내요. 이게 얘의 그 잔여감이 입에 남아있는 게 화하고 상큼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맵고 건조한 느낌이라, 그리고 저는 이제 교정을 했기 때문에 리테이너를 끼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확실히 양치하고 이걸로 가글까지 하고 나서 리테이너 끼고 밤새 자고 난 아침에 그 입안의 상큼함과, 이제 양치만 잘하고 리테이너를 끼우고 밤새 자고 나서의 다음날 아침은 확실히 달라요. 얘를 한번 하고 난 다음날 아침이 훨씬 입이 좀덜 찝찝해요. 리스트린이라는 브랜드가 가장 유명하죠. 네. 프레스티는 미국에서 치약 브랜드로 굉장히 무난하고 그냥 잘 알려진 브랜드죠. 새로운 제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입해봤어요. 알코올 프리라고 써있네요. 네. 10.49달러였고 리스트린은 11점 몇 달러였고요. 아주 반가운 아이가 있습니다. 저만 반가울 수도 있지만, 네. 요거 이제 장갑이에요. 제가 그 요리하는 영상에 가끔 뭐 육류를 만진다거나 뭐 뭔가 이렇게 무침 요리를 한다거나 그럴 때그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 투명한 비닐 장갑 있잖아요. 그거 대신 요거 쓰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스트코에서 처음 구입해서 써보고, 네, 너무 좋고 제가 손이 좀 작거든요. 제 손에 이게 딱 맞아요, 스몰 사이즈가. 그런데 이제 코비드가 딱 터지고 나서 얘가 솔드아웃 돼갖고 입고도 안 되고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코 갈 때마다 상의 장갑을 확인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막 서랍 구석에 남아있는 그 투명한 거 커가지고 막 겉도는 그 제가 정말 싫어하는 비닐 장갑. 그 아이를 막 쓰다가 짜증나서 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번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구입을 했고, 요거는 그 푸드 서비스라고 여기 보시면 요 마크 있죠? 요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셔야 이제 요리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거 없는 제품은 아마 청소나 요런 거할 때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크리넥스 뽑아 쓰는 그 정도 크기의 박스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에 200개씩 총 400개예요. 되게 오래 써요. 제가 이거 한 2년 전에 산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코비드 터질 때쯤에 다 쓰고 작년에 거의 이제 작년 한 중반부에 다 떨어져가지고 못 쓰고 작년 한 가을부터 계속 그냥 맨손으로 요리하고 이랬는데 행복했어요. 네, 이거를 정말 제가 몇 달을 찾아 헤맸는지 모르거든요. 이거는 가격은 좀 비싸요. 29.99달러, 네, 30달러, 한 33,000원? 네, 지금 환율이 한 1,100원 정도 돼서 치즈 스낵을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스트코 갈 때마다 치즈 스낵을 하나씩 사갖고 오게 되는 것 같죠? 네. 요번에 또 새로운 제품이 세일을 하고 있어서 구입해봤고요. 이거는 블랙 라이스, 검은 쌀이 들어있는 것 같죠? 네. 지난번에 제가 왜 페퍼잭 치즈로 만든 약간 쌀가루 들어있는 거 너무 맛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과칩 먹어볼 때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쭉. Yeah, I love this. I can go look on the bag if you want to. 8.69달러 했는데 2.7달러 할인해가지고 5.99달러. 네.
저희가 그 바디 로션을 아비노를 쓰는데요. 새로운 거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저희는 그 세타필 그 원통에 들어있는 크림에 워낙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션이 얼마나 묽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비노 로션은 굉장히 진합니다. 로션이지만 거의 크림 수준으로 되게 찐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습에 너무 좋아서 아비노를 잘 쓰고 있는데 세일도 하지 않았고 또 요참에 새로운 거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18.99달러였는데 5달러 할인해서 13.99달러고요. 600ml, 591ml짜리 요거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아이 귀여워라. 작은 건 다 귀여워요. 그죠? 네. 118ml짜리 네.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요거 장갑도 제가 좀 뜯어서 보여드릴까요? 영상 보시는 김에 보시는 게 좋지.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해놓고 저도 또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네,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손이 좀 작잖아요. 제 손에 딱 맞아요. 늘 보시는 달걀이고요. 유기농 24개짜리 네. 늘 말씀드리지만 브라운 에그가 저는 껍질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브라운이라서 딱딱하기보다는 유기농이라서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유기농이 아닌 아이는 잘 깨진다 그러나? 네, 그래서 요거를 구입했고 얘는 5.99달러, 24개니까 네. 12개 한 3달러 정도 보면 되겠죠? 네. 오랜만에 브로콜리를 구입했어요. 브로콜리를 물론 이렇게 큰 송이로 된 거 그거 구입하셔도 되는데 얘는 손질이 다 된 거예요. 브로콜리가 사실 세척을 제대로 안 하면 뭐 요 송이송이에 세균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서 잘 알아보고 또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그 방법을 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콜리 이런 게 섬유질도 많고 몸에 좋잖아요. 4.99달러 네, 괜찮죠? 양도 굉장히 많은데 요거 구입했고요. 저희가 안 사봤던 거 새로운 거 한번 구입해봤어요. 에그 랩스라는 건데 보통 이제 토티아로 되어 있는 랩을 많이 이제 드시잖아요. 거기에 뭐 야채나 고기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 뭐 브리토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좀 작은 사이즈는 타코도 만들어 먹고 그러는데 그게 옥수수로 만든 것도 있고 밀도 만든 것도 있어서 콘토티아, 밀토티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플라워 토티아. 근데 요거는 이제 밀가루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달걀하고 콜리플라워 두 가지로 만든 거라서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좋고 유제품 안 들어가 있고 밀가루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식단을 좀 조절하고 뭐 이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있어가지고 근데 요거 옆에 치즈로 된 랩이 또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맛으로는 그거를 되게 먹고 싶었는데요. 그거는 열량이 얘는 지금 한 장에 30칼로리잖아요. 근데 그 치즈로 만든 랩은 130칼로리였어요. 그래서 칼로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요걸로 구입했어요. 14개가 들어있어요. 꽤 많네요. 되게 얇은가 봐요. 사과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갈라 애플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네. 크기가 작아요. 네. 너무 귀엽죠? 네. 조그매요. 조그만 사과고 이런 봉투에 들어있는 거 말고 약간 딱딱한 투명한 플라스틱에 이렇게 하나씩 딱딱딱 들어있는 그런 거를 제가 몇 번 사서 후지도 보여드리고 또 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당도가 제가 기대한 것만큼 좋지 않았던 적도 있고 근데 요번에 요게 3.79달러인데 9개가 들어있거든요. 크기도 작고 그래서 가볍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갈라 사과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지 않아도 그냥 섬유질 섭취한다는 생각으로 먹자 해가지고 요거 구입해봤어요. 드럼스틱 네, 요거 갈릭 시즌 된 드럼스틱이고요. 요거 맛있어요. 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기에 돌려서 먹으면 되게 간편하고 이번에도 양이 좀 많긴 한데 이번 주에 제가 할 일도 많고 남편 씨도 그냥 이거 저녁마다 구워 먹고 싶다고 해서 네, 구입해봤어요. 10.21달러였습니다. 네, 요거 한 30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두세 개 정도 먹거든요. 밥이랑 먹으면 두 개 정도 먹으면 딱 맞고요. 밥 없이 샐러드하고 요것만 먹으면 세 개 정도 먹으면 딱 배불러요. 겉에를 더 많이 바삭하게 그 에어프라이어기를 돌려서 치맥처럼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매직 블럭 한국에서 되게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거랑 같은 컨셉이지 않을까 싶은데, 마침 세일도 하고 그래서 구입해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컬러가 다르잖아요. 보라색. 제가 좀 꺼내볼게요. 요거 익스트라 듀러블. 네, 아무 색깔 없는 거. 요거가 4개가 들어있고요. 질기고 잘 닦이는 애. 키친. Careful. 네, 주방에 기름때 닦는 아이는 3개가 들어있고요. 욕실은 보라색인데 여기 써있네요. Bath라고 써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은은하게 향이 나네. 그 다음에 이거는 키친이라고 써있고. 헷갈리지 않고 좋겠네. 물론 컬러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아무 글씨 없고 이렇게 빗살 무늬가 있는 거는 제일 질기네. 네, 제가 이걸로 청소를 좀 해보고요. 얼마나 잘 닦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이레이저가 9.89달러인데 3달러 할인해서 6.89달러였습니다. 몇달 전에 예전 코스트코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설탕 덜 들은 아이. 기존 요거트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좀 닉닉하다. 이게 딱 달콤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 제가 집에서 만들어 먹잖아요. 그 그릭 요거트는 더해요. 예, 저는 뭐 꿀을 조금 첨가하기도 하긴 하지만 제가 만드는 요거트도 맛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그냥 딱한 캔씩 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는 것도 집에 두고 있으면 하루에 하나씩 혹은 그 이상 먹을 수 있어서 12.99달러인데 4달러 할인해서 8.99달러고요. 요거는 4가지 맛이 4개씩 16개가 들어있고 체리 맛, 블루베리 맛, 바닐라 시나몬, 스트로베리. 바닐라 시나몬이 조금 독특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나머지 뭐 체리, 블루베리, 스트로베리는 그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딸기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 체리 요거트가 그 맛이 좀 순하고 약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근. 당근 보시는데 오가닉이고 껍질 다 벗겨져 있고 세척도 다돼 있어서 그냥 바로 먹기만 하면 되는 애고요. 이렇게 지퍼백에 들어있고 요 가운데 뜯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인데 하나에 4파운드 한 1.8kg 정도 됩니다. 그렇게 두 개고요. 4.49달러. 너무 싸죠? 그 미국은 확실히 고기하고 야채 이런 거는 굉장히 싼것 같아요. 많이 먹는 야채는 정말 싸고요. 조금 귀한 야채, 뭐 아시아 음식에 많이 쓰는 야채 이런 것들은 비싸죠, 당연히.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약간 서양 요리에 많이 쓰이는 야채 같은 건 되게 비싸잖아요. 잘 팔지도 않고 뭐 백화점, 식품관 같은 데 가야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건 재배가 많이 되니까 네, 확실히 가격이 굉장히 싼것 같아요. 그래서 당근도 몸에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구입해봤습니다. 요것도 새로운 거 구입해봤습니다. 참치예요. 아히 투나, 옐로우 핀 투나라고 써있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참치 반찬을 만들었어요. 참치 반찬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급식이 없던 시절에 학교를 다니던 좀 오래된 세대인데요. 우리 반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반찬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제그 오이무침. 그래서 걔가 정말 인기가 많았고 저랑 같이 밥을 먹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걔가 싸오는 반찬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참치 반찬인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참치가, 일반 참치가 있고, 야채 참치가 있고, 고추 참치가 있어요. 그죠? 네, 아시죠? 그딱 고추 참치의 홈메이드 버전이었어요. 참치에 고추장이 막 이렇게 버무려져가지고, 짭짤하고 이러니까 밥 반찬으로도 조금만 먹어도 너무 맛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오랜만에 제가 생각이 나서 며칠 전 지난주인가 참치 반찬을 만들었어요. 참치 김밥도 만들고 그러니까 약간 매콤 참치 김밥이 되는 거죠. 손은 조금 많이 가고 귀찮아. 야채를 많이 썰어야 되니까. 근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참치를 좀 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 오니까 참치가 캔에 들어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팩에 들어있는 참치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괜찮았어요. 그냥 저는 더 좋더라고요. 사용하기도 좋고. Sustainably cut. Sustainably cut라는 거는 이제 어류 자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보호하는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이 있을 텐데 그런 걸잘 지켜서 잡은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Mercury tested. 이게 수은이 많이 물고기에 축적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기름에 들어있는 참치고요. 저는 물에 들어있는 참치도 되게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둘다 드셔보세요. 그래서 요런 팩이 더 일곱, 여덟 개 들어있네요.
전체 중량은 680g. 11.99달러인데 2.5달러 할인해서 9.49달러. 잘 사지 않는 과일을 사봤어요. 네, 골드 키위. 네. 제스프리 골드 키위는 한국에서도 많이 드시고 잘 알려진 키위죠. 6.49달러. 네, 할인은 없었어요. 요게 2파운드 907g인데 7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안 먹어보던 치즈를 좀 사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대 15개월 동안, 네, 여기 써있잖아요. 15개월 동안 숙성이 된 잉글리시 체다 치즈고요. 코스털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파운드당 6.99달러여서 이게 무게가 이제 1파운드가 조금 넘으니까 8.95달러였어요. 구입을 해봤고요. 치즈는 숙성을 하면 할수록 수분을 뺏기기 때문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풍미는 더 짙어지고요. 그래서 숙성된 치즈의 체다 치즈의 숙성된 맛을 또 느낄 수 있겠죠. I really like that cheese. Yeah, me too. 제가 페퍼잭 치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페퍼잭 치즈로 만든 치즈 과자 너무 맛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치즈 과자의 원료가 됐던 치즈가 요겁니다. 페퍼잭 치즈. 근데 페퍼잭 치즈는요, 얘, 지금 구입한 얘는 보시면 슬라이스가 된 애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장씩 뜯어가지고 제가 왜 하바리 치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냥 샌드위치 같은데 얹어서 먹기 무난하고 맛있는 치즈라고. 그런 식으로 다 슬라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페퍼잭 치즈 한 장씩 뜯어가지고 샌드위치에 얹어서 드시면 돼요. 되게 말랑말랑해요. 밑에 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치즈가 뭐 페퍼잭이 있고 콜비잭이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 잭이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치즈들은 조금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치즈예요. 그래서 콜비잭은 콜비하고 잭치즈가 섞인 거고 얘는 페퍼하고 잭이 붙은 거죠. 네, 그래서 6.99달러였습니다. 샌드위치 먹을 때 얹어 먹을 슬라이스 치즈로는 이번에는 요거 페퍼잭 치즈로.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그림이 있죠? 다다다닥. 네. 그래서 네, 여기 이렇게 까뭇까뭇 빨긋빨긋하게 보이는 애들이 전부 다 그 페퍼예요. 일반 치즈가 좀 느끼하다 하시면 요런 치즈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페퍼잭 치즈 정말 좋아해요. 바나나. 네. 바나나는 갈 때마다 사진 않는 것 같고요. 한 격달로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1.49달러였습니다. 바나나는 뭐 거의 가격이 똑같죠. 네. 그냥 먹기도 하고 갈아가지고 스무디로 먹기도 하고 잘 익으면 저는 그거 바나나 브레드도 만들고 이렇게 랩으로 꾹꾹 씌우면요 천천히 익어요. 조금 천천히 익으라고 오래 먹을 수 있게. 네, 이렇게 랩으로 씌웠고요. 네, 총 22가지 제품이었고요. 178.96달러에 세금이 7.14달러가 붙었네요. 쿠폰으로 할인을 받은 거는 22.9달러 정도 할인을 받아서 총 186.1달러 이렇게 이제 구입을 했고요. 평상시보다 조금 덜 나왔네요. 네. 아주 아주 재밌는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항상 코스트코에 가면 전에 사보지 않은 새로운 제품들을 한 대여섯가지는 늘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